거야? 선물이에요. 이거 누가 주는 거야? 제가요. 어디가? 우리 기. 아 우리 기 선물 준대. 가야 아기가. 내가 엄청 좋아하다. 너 왜 웃어? 저번에 내가 이야기한테 이거 이것만 없다고 내 얘기했거든. 구찌 이거를 스카프를 좋아해서 그 파란색이랑 핑크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란색이 없다고 했더니 우리 아기 너무 예뻐. 이 노란색만 해야지. 너무 좋다. 자,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이륙제예요. 무슨 이륙제야? 이거 저기 뭐지? 거품. 좀 찢어갖고 이렇게 살짝 구워요. 네. 살 영채방 가서 움치 프라이오랑 양자 뜸을 딱 뜬 다음에 분위기 안 해봤지. 어머! 이뻐요 장미. 장미네. 빨간 장미 입욕제. 오 약간 장미향이 난다. 나요? 어 장미향이 나. 오 그리고 요거 이건 입욕제예요. 네. 어머 이거는 이거는 가리비 모양. 저게 비너스. 비너스. 아, 약간 황금색이에요. 네. 오, 이것도 약간 그런 꽃향이 나. 오, 이거 알았어. 아, 우리 아기 고마워. 나무 날 때. 일로 와, 한번 안아보자. 고맙다, 우리 아기. 아, 야, 근데 사람 표현 잘할 거지, 너. 네. 잘할 거지. 아이고 우리 마음은 따뜻한데 사랑 표현은 맨날 못해가지고 화내. 이렇게 또 스카프로 그냥. 자 부럽죠 여러분. 네. 세계에서 최고 행복한 스승. 또 태어나도 스승해야지. 너무 좋다. 선물을 또 받았어요. 어, 해라 엄마 행복해라. 다음 생에도 스승님 해야지. 좋아 제자님 되신다고 하신 걸로. 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었어. 선물을 보는 순간. 이거 다혜아기가 보냈네요. 이다혜아기. 어, 맨 위에 편지를 붙여놨어. 못 읽을까봐. 에라님 편지를 쓴 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추운 겨울에서 추위도 못 느끼고 지내온 저에게 헤라님이 사계절을 선물해 주셨어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 헤라님께 제 우주를 선물해 주고 싶어요. 비록 작은 마음이지만 태양처럼 화려하고 뜨겁진 않지만 작아도 은은하게 곁을 밝힐 수 있는 행성이 될게요. 사랑해요 하고 고집 센 이다해 아가 올린. 고집 센 우리 아기? 행성을 보냈대. 행성이네. 행성이네. 이게 뭐지? 행성. 크리스탈. 뭐 응? 행성인데 진짜?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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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느낌이 게 그거랑 비슷하다. 무드도 뭔가. 내가 그런 캐는 거 같은데. 행성 무드도. 행성 무드도. 오. 오. 왜 저 보실도 되지? 치즈볼 같기도 하고. 뭐야 이뻐요. 아니 이거를 안고 잤는데? 아니 뭘 자극했더니 그냥 꽂았더니 되네? 한번 빼볼까? 빼면은 빼는 거 맞는 거 같아. 오, 오 이상하다. 우와. 색깔이 이쁘다. 아 색깔이 계속 보이게 나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하다가 이렇게 맞으면 예쁘게 변하는 요즘부터 아 예 말 안 듣는 아기들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예쁘게 변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변해. 너는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와 웃긴다. 고마워요 다혜 아기.